서울 영산고등학교 2학년 2반 담임 이은희입니다.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인데 1년간 저만 믿고 따라와 주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딱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. 고3이 되니까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친구들에게 힘과 사랑과 힘을 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집중해봐, 집중! 2학년 2반 학생분들이 힘들어 보인다, 힘을 주고 싶다 네.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. 근데 다 같이 이제 올라오실까요? 맞아요. 윤서 친구. 그리고 오늘 그 트리에 소원 카드를 썼다고 하시던데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? 우리 무탈하게 보내고 내가 원하는 대학 꼭 가게 해주세요. 언젠간 꼭 유명한 촬영감독이 되게 해주세요. 누구죠? 촬영감독! 저희가 겨울 앨범을 내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춤을 그런 그 챌린지를 같이 찍는 걸로 찍어주시면 돼요, 저희를. 저희 노래는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나는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줘 하늘을 바라보며 오케이! 좋아, 좋아. 어? 종소리? 어?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에요. 맞아.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. 이게 그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이세요. 네, 그런 거 아니야. 라고 합니다. 지각쟁이 예쁜 윤서. 고3 올라가면 지각 그만하자. 오늘 NCT 드림 온다니까 좋아할 네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. 최애 멤버 지성님이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한다. 이윤서 지각하지 말자. 지각. 지각하지 맙시다. 좌절하는 반 친구들에게 사투리 섞인 말로
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말하는 너가 진짜 얼마나 좋고 사랑스럽던지. 어? 혹시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아, 뭐 재밌다. 폭풍의 전학생 이태윤. 선생님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시간에 사랑해요라고 외쳤는데 다 못해줘서 미안해. 선생님이 더더더더 사랑해. 라고. 오. 사랑해, 사랑해. 아, 정말. 아, 따뜻해지네요, 진짜. 정말 고생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꽉 끌어안아주는. 선생님 사랑합니다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걸 저희 한번 해볼까요? 네. 다 같이 갑시다. 아 좋아. 와. 이런 거 너무 좋아. 아. 아이고. 와, 너무 너무 따뜻하다. 사랑합니다. 고3 되잖아요. 너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좋은 추억으로 인해서 그래도 한동안은 덜 힘들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, 옛날에 학교 생활이 잠깐이라도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했었고요.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진짜 에너지를 얻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앞으로도 화이팅이고 꼭 나중에 저희랑 만나요.